안녕. 민글라바. 아, 목이야. 뭔데, 뭔데, 오. 콘파이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붕어빵. 어, 슈크림 맞아요. 오늘은 머리 잘랐어요. 단정 잃었지? 아, 어디 가냐고? 오늘, 민글라바, 나의 음악쓴 민글라바 제작 발표회가 있는 날이라가지고, 지금, 제작 발표회 가고 있어. 근데 그것보다 잠깐만. 나 지금 옷이 우리 매니저랑 똑같아요. 느낌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성민 씨? 우리 스타일리스트 성민 씨?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 둘이 짰지? 솔직히 말해, 지메. 지메 빨리 말해. 야, 너네 둘이 짰지? 어디 가면 내 매니저 아닌 줄 알고,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니까 나랑 지금 똑같이 입은 거 아니야? 목걸이는 뭐야? 갑자기 왜 목걸이를 하냐고? 원래 목걸이. 그럼 나 목걸이를 왜 시킨 거야? 야, 너네 둘이 짠 거 같은데? 가세요. 송빈 가는 거야? 야, 대답 안 해주고 가? 그만 가겠습니다. 잘 가? 너 코트색 검정색 없어서 베이지 입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어. 매니저님 괴롭히지 말해. 아, 근데 이상하다.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맞지? 나 지금 붕어빵을 하나 먹었을 거야, 맞지? 이제 하나째지? 세 번. 이제 세 개째인가? 이거 먹으면? 아니야, 아니야. 하나 먹었어. 하나 먹고 이제 두 개째야. 그치. 두 개 맞는 것 같아. 어? 두 개 남았는데? 여덟 개 중에 너 하나. 성빈이 하나? 너 뭐하니? 잘 먹겠다. 안녕. 거기가 더 찍기 쉬워. 너 하나 먹었지? 나 하나. 나 하나. 그러면은 자, 여덟 개 중에 네 명의 친구들이 각자 하나씩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남은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먹으려고 했는데 남은 붕어빵의 개수가 두 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두 개 먹었나? 아, 이게 세 개째구나. 몰랐지. 어쩐지 배가 좀 부르더라. 어쩐지 배가 이상하게 부르더라. 왜 배가 부르지? 아, 우리가 어묵도 먹었구나. 너무하게 들어오시네. 오빠도 모르게 먹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오빠 상암 차 밀려요? 나 지금 강남인데? 나 샵 갔다 지금 가는 건데? 모르겠어. 오빠 손이 큰 거예요? 붕어빵이 작은 거예요? 붕어빵은 큰 붕어빵이에요. 내 손이 큰 거겠죠? 확실한 건 난 손도 크고 입도 커. 꼬리 한 입 컷. 지금 또 계속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나 제작 발표회 가요. 민글라바 팀 제작 발표회 가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 누가 좀 알려주라. 어? 내가 아까 얘기 한번 했죠? 그러면은 댓글에 누군가가 오빠 어디 가요? 이렇게 올라오면 아까 들은 사람들이 아, 산들이는 지금 제작 발표회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얼마나 좋아. 아, 목 아파. 화내지 마요. 화낸 게 아니라 그래, 다들 이 댓글을 쓰려고만 하지 말고 이 댓글도 한번 봐봐요. 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또 대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정보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하네. 나 화 안 났다니까. 제발. 다들 이제 뭔가 억양이나 저의 약간 이런 뭐랄까요, 이 악시덴트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화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화난 게 아니에요. 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평소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예요. 화내지 않았어요. 오빠 교정했어요? 네. 오빠 이런 것도 있지. 오빠 교정했어요? 물어봤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내가 했어 안 했어? 빨리 말해봐. 말해봐 빨리. 했어요, 유유.
거야 뭐야? 아 진짜 웃기네. 아 짜증 안 냈다고. 아 짜증 안 냈다고. 아 진짜 웃기다. 아 오늘 재밌네. 어 오늘 다들 왜 이렇게? 어 교정기 맞아요. 반아들 혼나고 있다. 이제부터 혼낼 거야 나. 배 혼내는 가슴. 지금 다들 집에서 손 들고 서 있을지도. 어 손 들고 서 있어 씨. 어? 혼난다. 아, 너무 재밌어. 매니저님 드리 스트레스 좀 풀어주세요. 스트레스 좀 풀어주세요. 맨날 같은 옷 입고 오지 말고 스타일리스트랑 짜고 자꾸 같은 옷 입고 오지 말고.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게 한두 번이야 이게? 어, 야 이런 일 있지 않았냐 근데? 진짜로 어, 빈대기. 내가 먼저 입었어. 아 당연하지. 나는 스타일리스트. 아 진짜 웃기네. 아 이제 매니저님한테도 유유. 다들 혼나고 있대. 지 매니저 극한 직업인 거. 아 너무 웃겨. 아 산들지가 따라 한 거네. 아니야. 아니야. 난 따라 한 적 없어. 억울해. 우리 맨날 서로 옷 못 입는다고 막 서로 욕하는데. 루이가 된 삼돌이래. 망고 잘 있어요. 망고 근데 최근에 좀 아팠다. 망고가 췌장염 걸려가지고 한 3일 입원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괜찮아졌대. 다행이다. 아 진짜 얼마나 놀랬다고. 부산 언제가? 지금 이 스케줄로는 부산을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스케줄 좀 정리가 되면 부산도 잠깐 내려갔다 오고 해야죠. 망고가 이제 5살쯤 됐을 건데. 망고 이제 괜찮아졌다고요. 망고 이제 괜찮아졌어요. 망고. 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망고 괜찮아졌다고 했지? 자. 바나도 어떻게 해야 돼? 어? 망고가 아파요 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췌장암 뭔 소리야. 췌장암은 췌장염. 췌장 하오 진짜. 어? 다 지금 망고 괜찮대요. 망고 괜찮아요. 아 진짜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센스 있어. 아 췌장. 아니 나 분명히 췌장염이라고 했는데 췌장암까지 갔어. 진짜 그럼 내가 말도 못 꺼냈겠지. 너무 슬퍼서. 오빠 미안. 댓글 빨리 볼게요. 아
너 오늘 재밌지 않아? 그래. 아, 이게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망고는 췌장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다 리마인드 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방금 봤어? 췌장암까지 가는 거. 이게 말이 와전이 되는 게 어마어마하다니까. 그러니까 다들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삼등 못 빼기 어디 갔냐고? 약간 지금 내가 이거 무릎 내 팔 받침대로 쓰고 있는데. 아, 오늘 재밌다. 루머가 이렇게 생성되는구나. 그러게, 그러네. 산들이 지금 민글라바 제작 발표회를 가고 있습니다. 망고는 췌장염인데 괜찮대요가 아니라 췌장염이었는데 이제 괜찮대요. 아! 췌장염인데 괜찮을 수도 있어? 아프지 그냥? 정말. 아! 망고는 이제 괜찮대요. 아, 너무 웃기다. 미안합니다. 야, 너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너가 미안하다고 해.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너무 재밌어. 아, 뒤에 저거 흔들리는 거, 그래, 방향제라고 또 바로 얘기를 해주지. 아, 이 지금 학습 능력이 아주 뛰어난 반아였어요. 아주 학습 능력이 뛰어났어요. 혜린, 잠깐만, 혜린, 속보, 산들 괜찮다고, 망고 건강 호소.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 아, 미치겠다, 진짜. 너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 아닌가? 산들 괜찮다고? 망고 건강 호소. 아니야. 길게 생각 안 할래. 머리 아파.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 방송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팬이 연예인한테 혼나는 방송. 다음부터는 내가 그런 방을 만들게. 알겠지? 그렇긴 하지. 속보. 산들 오늘 극대노. 화난 거 아니라고. 아, 정말. 잠깐만. 오늘 실검. 산들 췌장염. 아, 정말. 진짜 웃기다, 이거. 아, 속보. 산들 췌장염.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산들 속보. 산들 나는 오늘 화나지 않았다고 밝혀. 속보 산들 오늘 예민 최고치. 속보 산들 망고 췌장염. 이건 그냥 나 모르는 사람들은 산들이 망고 췌장염이라는 그런 병이 있는 줄 알 것 같아.
그래서 아 얘가 망고를 먹고 췌장염이 걸렸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 산들 강아지 망고 과거 췌장염 아닌 췌장염 아 췌장암 아닌 췌장염 현재 건강 오 정확해 정확한 기사였어요 속보 산들 팬들 진실의 방으로 불러 화제 자 진실의 방으로 갑시다 자 카메라 가리고 빡빡빡빡 미안해 나 지금 심심해 속보 산들 췌장염 있다고 밝혀 아 미치겠다 잠깐만 우리 이런 거 어? 말이 씨가 되니까 다들 그렇게는 하지 마요 자 퇴퇴퇴 해 빨리 그런 말 했던 사람들 다 퇴퇴퇴 해 나도 일단 퇴퇴퇴 빨리 빨리 아니 퇴하면 기분 나쁘잖아 퇴만 하면 내가 어? 퇴만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 누가 누구야 퇴만 하는 사람 퇴퇴퇴 하라고 귀엽게 아 퇴? 아우 아우 화나 오 이거 화나네 어우 걸려? 지금 이게 도로 상황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가 이제 막 다리도 있고 굴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퇴 한 번 기분 나빠서 안 돼요. 속보 팬도 매니저도 혼내는 사졸 누구야? 사졸 누구야? 사졸이 누군데? 거의 다 도착했어요 이제 아 속보 산들 팬들에게 혼내는 팬들 혼내는 방 만들테니 들어와서 나한테 혼나라 아 그래 그런 야 내가 그런 방을 만들게 라는 게 그런 의미가 되는구나 오 아 우리 바나드는 똑똑해 그거를 정확하게 내 의도를 파악하고 그 속보를 냈네 똑똑해. 지금 계속 저 뒤에 달랑거리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네. 근데 우리 또 아 이건 진짜 좋은 영향이다.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 저런 거는 아는 사람이 얘기해 달라. 우리 반아들이 계속 열심히 저 뒤에 흔들리는 거 방향제래요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네. 아이고 고마워요. 아 화내려 한다. 아직은 좀 화 안 났어요. 이러다 진짜 기사나겠다 그러게 무섭다 그러지 말자 산들이 지금 민글라바 제작 발표회를 가고 있습니다 망고는 췌장염이었는데 이제 괜찮대요 뒤에 흔들리는 건 방향제 아 겁나 웃겨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오늘 VM 요약인 듯 그러게 아 진짜 웃기다 근데 저거 왜 궁금한 거야? 저 딸랑거리는 게 지금 나 마스크를 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메이크업을 했거든 오늘 나 마스크 쓰고 나왔는데 집에서 산들 예민 마치 야생오리 같아
야생 오리. 아니 걔네 엄청 예민하지. 아 딸랑거리니까. 아 자꾸 머리 위에서 딸랑거린다고?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이게 바로 꺾어야 되나? 넌 장난이라 해도 나르르르라 나르르르라 나르르라 나르르라. 어? 다른 노래 같은데 이거? 맞지? 아, 너 몰라? 그럼 여기서 너 말고 누구한테 물어보냐? 성미야. 가사가 틀렸어. 아, 그래? 뭔데 가사? 알려줘. 저 아까 했던... 아, 그럼 안 해! 아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가사 뭔데? 아니,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웃으면 나도 좋아. 뭐, 그 앞에. 니가! 이거지. 어. 아, 니가 틀렸다고 지금 나한테 뭐라 한 거야? 속보 삼돌이 갱년기. 아, 야 진짜 너무하네. 없어졌지? 아 이것은 나 오늘 면도하다가 피 났었나? 응. 아. 아. 얘 뭐 묻은 게 아니라 아, 면도하다가 베였던 거래요. 왜 그래? 아니 왜 다 남한테 물어보나? 아니 나 몰랐어. 나 오늘 계속 잤잖아. 아 이렇게. 아 면도 나를 좀 바꿔야겠어요 이제. 그 심해서 안 되겠어. 나에게 피를 내다니. 오빠 왜 면도하는 걸 매니저한테 물어봐?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그 이제 메이크업 친구한테 물어본 거야. 매니저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면도를 하다가 피가 났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피가 났었는지를.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죠. 어이구 하나들이 있네. 안녕. 화이팅 화이팅. 어머, 이제 도착. 무섭지.
난 전 진짜 너무 사랑해. 이종환. 이종환 하트. 이종환. 종환이는 누구예요? 이종환이 누군데? 내 얘기하는 거야? 나야? 난가? 나겠지? 난 이정환인데 종환이랑 그러니까 나겠지? 나 맞나? 이종환 씨 계시나요? 어, 나겠지? 알고 보니 남자친구래. 아, 내 얘기한 게 아니라, 어, 아, 그분의 그냥 아까 올리신 분은 그냥 그 남자친구 얘기한 건데, 내가 왜 이종환 씨를 찾느냐 이거죠. 어, 미안해. 괜찮은 거야? 응. 어, 여기 너무 좁다. 삼돌 산들 속보 산들 종환으로 개명 안해 안한다고 종환으로 개명 안한다고 너무 재밌다 오늘 또 하나 또 하나 야, 조심 조심 조심해라 오. 오, 야야야 근데 너무 재밌어. 어? 뭐야? 이제 와서 막 사람들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건 뭐야? 갑자기 막 훅 들어오던데? 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 이제 끌 건데. 어? 이제 그만해야 돼. 나 이제 도착했어. 이제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가야 돼. 가지마 종환 야 진짜 너무 웃기네 다들 속보 보고 놀래서 들어온 거죠? 가야 돼! 가야 돼! 속보 삼돌 이제 가야 해. 아 진짜 속보 그만해 이제 머리 아파. 아니야 해 해. 그거 재밌으니까 해. 너무 재밌다. 하트 100만 되면 끄라고? 어. 근데 오늘 그럴까?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약간 오늘 이 텐션 나올 것 같은데 속보 산들 하지마 해 마음이 계속 변해 와 이거 진짜 그거 같다 기사 같다 속보 산들 속보 때문에 두통 호소 그만 아 너 너 누구야 속보 이종환 췌장염 어 100만 됐다 100만 됐어 이제 나갈게 얘들아 안녕 이제 도착했어 안녕